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상위권 도약 여부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수비면에서는 훨씬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롯데는 타선에서의 폭발력을 드러냈습니다. 첫 10경기에서 개막 5연승을 포함해 7승 3패를 기록했고 팀 타율도 3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10경기에선 팀 타율이 2할대로 떨어지면서 팀 승패도 정반대인 3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의 승률은 5할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슬아슬한 모습. 상위권 도약의 열쇠는 이번 두산과의 원정 3연전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다소 열세지만 마운드에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선의 도움만 있다면 불안한 중위권을 벗어나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시즌 여전히 롯데 자이언츠의 가을 야구가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수비가 달라졌다는 점. 특히 마차도를 중심으로 한 내야 수비는 한층 탄탄해졌습니다. 에라도 작년에 최하위였습니다만 수비의 포메이션이 탄탄해져 있고 허문회 감독은 30경기의 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타선만 회복된다면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도 함께 활기를 띠면서 이기는 야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투수들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침체에 빠진 타선이 원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